주식회사 어스입니다. 더 퍼스트 타워 평택이라고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합니다. 이제 예전 말로 구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이제 불릴 건물입니다. 그 아파트형 공장에서 이제 공장만 이제 쓰는 건물이 아니고 이제 사무실까지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벤처 복합 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층에는 이제 상업시설, 1층과 2층에는 상업시설로 이제 구축이 되며 은행이라던가 편의점, 그리고 여러 가지 식당, 커피숍, 문구점, 세탁소 등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시면서 다양하게 편하게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복합빌딩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더퍼스타워 평택은 7층까지 차량이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갖춰져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 진입까지 가능한 이제 공장으로서는 최적화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층고가 6m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공장용으로 쓰시기도 좋으시고, 공장과 사무실을 병행하셔서 쓰시기에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건물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LG에서 대형 규모의 그 산업단지를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LG 계열 쪽이라던가 이쪽에 LG 관련된 회사들의 지금 찾는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경부고속도로가 중심도로라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부고속도로에 오산 IC에 바로 근접하여 있기 때문에 물류 이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 교통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이제 착공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 3월에서 4월 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일본, 뭐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뭐 이런 부동산이나 이쪽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은 좋은 조건의 이런 건물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